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 초음파 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 수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저희 병원 6층 소정강당에서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 개최됩니다. 예,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 개원내과 의사의 주최 전파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용초사, 용산초사 사랑 모임 제 16기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10월 28일이죠. 소아간 충수.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 소아간 충수. 10월 29일에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소아간 충수, 10월 29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 1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 17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최되는데 지금 정원 8명 중에서 5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3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강좌를 USB에 담아가지고 드립니다. 또한 용초사 제18기 워크샵 금년 마지막입니다.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역 서부역이죠. 서부역 맞은편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8명 정원 중에 2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6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수일 전에 우리 내과 펠로 하시는 분, 소위 펠로 하시는 선생님한테 용초사에 문의가 왔습니다. 첫째는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래서 용초사 오시는 분들은 내과, 소아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이제 개원이 선생님 반 정도, 그 다음에 펠로우 선생님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조금 하신 분이 한 3분의 1, 또 완전 초보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또 선생님 묻는 정도, 이제 거기서 배우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인데, 그건 성과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 나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열려서 말씀드렸고 단지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느낀다. 또 이제 완전 초보인 분은 초음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선생님이 묻는 것이 이제 바쁜 일 때문에 빠질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나 그 다음 기에 시간 될 때 그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병원에 왔던 정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 57살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조금 피로감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학제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없습니다. 심하고 종단사, 앞다음에 아울타, 랩트리버, 이소파구스입니다. 부릅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임피리얼 메나카바 랩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래서 S1, S2, S3 리버입니다. 그 다음에 심하고 횡단스캔 랩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여기 움비리칼 포션에서 두 개의 포탈 베인이 됩니다. 라테랄 슈페리얼 임피리얼 2번, 3번. 이쪽은 미디얼 4번입니다. 1, 2, 3,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IVC, 여기 S1이고 S4가 됩니다. 여기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얼 임피리얼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이 되겠습니다. GB 보이는데 GB는 뭐 정상입니다. GB월 시크링도 보이지 않고 스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 포탈빈이 만나고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닥트가 관찰됩니다. 그룹으로 조금 이제 세워서 GB를 보고 있습니다. GB의 푼더스 바디 내액이고 이쪽은 라이키드니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포탈빈의 안테리 임페리얼이고 포스테리얼입니다. 이쪽이 포스테리얼 쪽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안테리 임페리얼, 포스테리 임페리얼 포탈빈이 보입니다. 다음에 헤파틱빈입니다. 미들 헤파틱빈, 라이트 헤파틱빈입니다. 환자를 레프트라테랄 데크피스에서 GB를 관찰했습니다. GB 푼더스 바디 내액이 되고 됩니다. GB는 정상이고요. 포탈빈 익스트라헤파틱 마일드트입니다. 정상 소견. 그 다음에는 인터코사 스캔입니다. 라이트 헤파틱빈, 여기 포탈빈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안테리얼, 이쪽은 포스테리얼 생각됩니다. 아마 요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포스테리얼, 이쪽은 안테리얼. 요거는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요거는 포스테리얼 임피리얼, 포스테리 슈페리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라이트 키드니고 라이트 헤파틱 빈, 포스테리 임피리얼, 포스테리 슈페리얼. 네, 라이트 키드니 장축사입니다. 이쪽이 어퍼고 이쪽은 로우쪽이 됩니다. 라이트 키드니의 단축상 칼라 도플라의 리날 베인, 리날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닉 빈, SMA. 여기 판크레 헤드 내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이 됩니다. 이쪽은 SMV,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됩니다. 심하부 종단상 SME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요. 예, SMV 판크레아스 내기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포탈빈 헤드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프가 됩니다. 예,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이고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이 됩니다. 이 스크린의 장축상 스크린의 어퍼고 로우 쪽이 됩니다. 예, 유리너리 브레더 유트러스입니다. 유리널 볼더 유트러스. 초파 소견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부 갑상선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무스 라이살 그랜드 랩스타일 그랜드. 라이살 그랜드의 하이포 에코 약간 하이포 에코의 결절이 보이고 크기는 0.8, 0.7, 0.9cm. 칼라 도플라에서 결절의 헬류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양 결절이고 조금 액티브한 그런 결절로 생각됩니다. 랩사이 그랜드는 정상이고 랩사이 결절은 없습니다. 칼라 더플라에서 증가된 헬류 신호는 없습니다. 이 결절은 선종양 결절 아데노마토스 노드이고 말리그는 시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나인결로 생각되고 추적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공병호 박사의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8장 가정도 변화해야 한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의 정신적 방황에도 정신과 의사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녀를 떠나보냈을 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남성의 빈둥지 증후군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증상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대범하게 보이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헤쳐나갈 것 같은 보이는 남성들이 오히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더 의기소침해진다.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다. 여성은 일찍부터 다양한 역할을 체험할 기회가 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외조하면서도
직장생활을 척척해 나가는 여성을 볼 때마다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우생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우메오 대학이 68만 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남성이 가족과 떨어져 살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 자살률은 2.3배나 높았고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률이 4.7배, 일반 사망이 1.9배, 심장질환 사망이 1.7배가 높았다. 힐러리 로뎀 클린턴의 살아있는 역사에서 외동딸 첼시가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그린 대목이 나온다. 분주한 일정을 매일 소화해야 되는 대통령 부부 역시 보통의 부모처럼 가정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추스리고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1999년 10월 50세가 되었다. 규정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고비라고 쓰여있지만 첼시 없이 사는 것이며 그것도 하찮게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나의 일상은 밤낮없이 회의와 행사로 꽉 차있지만 첼시의 침대에 들려오는 음악선이나 일광 욕실에서 피자를 먹으며 떠들어대는 첼시 친구의 기득거리는 웃음 소리가 없는 백악관이 황량한 볼모지처럼 느껴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첼시가 주황복도를 발끝으로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는 모습이 그리웠다. 이따금 나는 미리 첼시의 침대 침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방을 둘러보는 것을 발견하고 했다. 나는 남편과 내가 진보한 포인이가 하지만 빈둥지 증후군에 걸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집에 떠난 것은 인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남의 이목에 신경을 써 우리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으로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단둘이 빈둥지를 짓고 있었다. 밤에 외출하거나 밖에 외출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 더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조용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신경에 거슬렸다. 둥지를 다시 채울 필요가 있었다. 개를 키워야 할 때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오면 남성은 큰 타격을 입는다. 정년은 날로 짧아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아주 길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회사를 떠나며 과거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딱 한마디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변화하는 것이 이치이다. 또한 가정 역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하나의 조직이다. 그 점을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만들면 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이다. 아, 저하고 이야기 똑같죠. 저도 딸 셋이가 있습니다. 딸 셋이 모두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니까 집에 오면 집이 집사람과 둘이 큰 집에서 썰렁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식은 다 떠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제가 만드는 초음파 스캠프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전 12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해 주시면 USB에 담아 드립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한매점네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